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방금 정치 클리핑 끝내고 우리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해 주신 이분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을 해갖고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지금 비례대표 후보로 지금 25번을 받으신 우리 강경숙 후보님, 네, 인사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강경숙입니다. 교육 분야 대표 선수입니다. 네, 교육 네. 분야의 대표 선수인데 우리 강경숙 후보님. 제가 방송에서 처음 봬요. 요즘 어디 인터뷰나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들어오세요? 네, 인터뷰 자체는 처음인데요. 기사는 몇편 기사 내기로 했습니다. 나오고 좀 많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활동을 좀 해주십시오. 저 27, 28년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금 야 내가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은 못 따라오는 게 너무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건 정치적으로 아까 제도적이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정말 국회에 입성하신다 그러면 먼저 이 특수교육이나 우리 나라에 필요한 어떤 제도 장치가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딴거 준비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되고요. 저는 제가 특수교육 전문가이기는 한데, 이제 마침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전체 국가의제를 다룰 경험이 있어서 전반적인 큰 틀을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그래도 잔뼈가 굵은 이 바닥에서 그야말로 그러게요. 눈딱 보니까 굉장한 저기 인맥도 좋아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인맥 말씀하신가 요 얘기만 잠깐 먼저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 현장 교사하기 전에 또 NGO를 했었어요. 국제 결연 업무, 가난한 아이들 이렇게 매칭해주는 그런 결연 업무를 하고 또 특수한 아이들 가르쳐보고 또 교육부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 일을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인생에 있어서 뭐 교수가 선생님보다 낫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굉장히 여러 경험을 할수 있는 그 토대가 제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덕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많이 쌓을 수가 있었고 또 제가 또 친화력 있고 사람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라는 것이 저한테 되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사람들 만나면서 조정하고 함께 정책 연구하고 개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해주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맞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특수교육에서 말을 하자 그러면 뭐 굉장히 많이 발전됐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그 교육부에 들어왔을 때는 전체 교육 예산 파이 중에서 한2%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두세 배로 많이 올라서 이제 많은 부분 여러 장애 학생들에게 또 특수교사들도 많이 뽑아주고 그래서 현 정부에서 특히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고는 있는데 이제 장애인 평생 교육이랄까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도 보완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령기 이후에 갈 데가 없는 장애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 이슈를 크게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함께 섞이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거기서도 또 소외되는 학생들이 맞아요. 누구냐면은 이제 자폐라든지 뭐 지적장애가 있다라든지 정서행동장애가 있다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교육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짠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이렇게 누수되는 친구들을 우리가 함께 가야만 이 전체적인 우리 아까 혁신적 포용 국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섬세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제가 특수교육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큰 교육을 보면 저도 선생 출신이었지만 교사들도 굉장히 지금 소진되고 탈진되어 있으세요. 교권이 많이 무너져 계시고. 근데 그 선생님들은 당원 활동을 못할 만큼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들이 이제 많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교육공무원도 정치적 있는데. 중립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도 물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도 보지만 학생들한테도 요즘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자기네 현장에 목소리를 요즘 민주시민교육 시켜요?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다행이네. 그게 뭐 진짜. 지속가능 발전교육, 뭐 국제교류교육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낼수 있고 어떻게 세상이 정치적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조금 더 강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 기저질환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그 역사의식이 부재라는 것 그리고 그 이제 보통 학생들이 그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또 전반적인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이런 역사적인 그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의식들이 조금 더 공고하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친일파라든지 여러 가지 청산해야 될 문제들이라든지 네네. 그런 게 실제로 학생들에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기저질환이라고 봅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력 중에 네. 정말 우리 민주적인 진보 시민의식도 굉장히 강하신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어떤 100주년 기념사업회 추진위원도 하셨어요. 아니 그건 제가 거기 그 위원장을 하시는 분하고 네. 이제 제가 존경하는 네. 분이라서 네네네. 이제 저희 학교에서 평화포럼 할 때 같이 뵙기도 하고 제가 이제 종종 인사를 드릴 때 네네. 같이 가서 예, 좀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고 그러는 분입니다. 아니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그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들어와 보니까 어떠세요? 아 거대 정당이라는 건 느낌은 받으셨을 것 같고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저 친일 반독재 세력과 정말 1대1 구도로 싸워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결정이나 현재 선거운동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 후보님도 두 분도 진짜 열심히 뛰셔야 돼요. 그럼요. 뭐 앞에서 싸우고 어떻게 뒤에서 당선이 되겠지가 아니라 좀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들어온 소감은 어떠세요? 외곽에서 이제 정당 활동을 처음 하시는 거죠.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1분씩 네.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 카메라 보시고요. 네, 저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보니까 몇 면을 보면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진정성 있고 실력과 또 열정을 다 겸비한 후보들입니다. 어디를 내놔도 별 손색이 없다고 느껴지고 또 그렇게 뽑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해서 올라온 후보들입니다.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한 표 주십시오. 5번입니다. 더불어시민당 5번입니다. 야, 그다음에